안녕하십니까. 마린TV의 에딘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슈퍼마리오 빙글빙글 미로에서 안녕하십니까. 마린TV의 에딘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슈퍼마리오 빙글빙글 미로에서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슈퍼마리오 빙글빙글 미로에서는 여기 구슬이 하나 있거든요. 이 구슬을 잘 굴려가지고 이 미르해성 타워 꼭대기까지 올리는 게임입니다. 그리고 이게 이 미로가 총 5가지 스테이지가 있습니다. 여기 박스에 써져 있는데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상 스테이지, 뭐 하늘 스테이지, 미르해성 타워 스테이지 등 5가지 스테이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박스 뒤에는 총 10가지의 장애물이 설명되어 있습니다. 네, 여기 보신 것처럼 장애물이 아주 많습니다. 네, 뭐, 지상미로, 흔들흔들 다리, 마귀함정, 네, 등 아주 많은 장애물이 있죠. 그리고 오늘 챌린지의 목표는 이 구슬을 5분 안에 미로의 성 타워 꼭대기까지 올리는 겁니다. 야, 정말 어렵겠네요. 제가 이 촬영하기 전에 연습을 몇 번 했었는데 한 번도 못 깼습니다. 정말 어렵죠. 어떻게 한 번도 못 깼고 있을까요? 네, 그리고 제가 오늘 벌칙과 선물도 있습니다. 역시 챌린지니까. 네, 바로 해리포터 젤리빈을 걸고 하겠습니다. 이 해리포터 젤리빈이 저희 집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아, 아주. 네, 제가 오늘 이 미로에서 타워 미로를 깨면은 이건 제가 갖고요. 만약 실패한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리포터 젤리빈. 네. 네,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 보고요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, 고! 시작, 시작! 네, 이 막대기를 잡고. 이게 첫 번째는 지상미로입니다. 지상미로는 비교적 쉬운 난이도라고요. 이렇게 이쪽 구멍으로 딱 빠진 다음에 쭉쭉 가주면은 회전문이 나왔습니다. 두 번째 장애물 회전문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애물입니다. 이거는 뭐였지? 흔들흔들 다리입니다. 이제 언덕 올라가주고요. 여기가 진짜 어려운 난이도! 오! 여기 마귀함정이랑 이런 다리가 있습니다. 마귀함정 빠지면은 지상미로부터 다시 해야 돼요. 그리고 여기는 3단 점프 구간인데요. 여기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. 샷! 오오! 네! 이제 지하미로에 들어갔습니다. 지하미로. 지하미로는 미로가 좀 더 어렵더라고요. 지상미로보다. 네. 여기로.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에 지상미로랑 겹쳐가지고 얘 길이 막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.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에 있네요. 길을 이쪽으로 가지고 이쪽에 길이 하나 있어요. 네, 이제 미로의 성 타워에 진입했습니다. 미로에 올라가는 길이죠. 이거는 삥삥 돌려주면서 하면 됩니다. 이제 1분 30초 됐는데 이 정도면 정도이죠. 이번에 한 번에 끼면은 이 해리포터 젤리빈은 제 거입니다. 잘 올라간다. 그리고 여기 파랑색 땅이 있는 곳 있잖아요. 이거는 대결 슈퍼인데요. 여기에서는 이렇게 슈퍼 대결하면서 가면 됩니다. 여기 떨어질까봐 겁나요. 떨어졌어요. 그럼 떨어진 곳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. 아, 거의 다 왔었는데. 아, 아깝다. 여기서 한 번에 간다. 야! 여기 이쪽이 아니지? 와, 야, 예술감도 있고 재밌네요. 갑니다. 이제 회전문. 아, 방금 전에 타워 거의 다 올라갔었는데. 띵띵띵 가고. 어이. 언덕. 이제 언덕.
여기서 또 제가 성공! 으악! 마귀 함정! 이런 함정에 걸려들었어. 정정. 네, 이제 3분. 3분째. 아, 3분. 아, 이거 제가 2분 안에 껴야 됩니다. 2분 안에 제가 과연 깰 수 있을지 응원해주세요, 여러분. 정. 지금 1시가 급한데. 야, 야, 1시가 급한데. 언덕 올라가고요. 여기서 마귀 함정에 빠지면 안 돼. 오우, 성공. 가지고요, 가지고요. 네, 갔습니다. 아, 이게 빠르게 진행되네요. 네, 이쪽 쭉쭉 가지고요. 쭉쭉 가지고요. 어. 따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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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. 제가 예전에는 마리오를 했었지만 요즘엔 안 합니다. 마리오. 닌텐도로 했었죠. 가끔씩. 이쪽으로 쭉쭉 가지고요. 옆에 길이 있습니다. 이쪽에, 네, 들어왔죠. 그리고 이쪽에 또 길이 있습니다. 네, 이제 미로의 성타워에 진입했습니다. 아, 여기서 방심하면 바로 떨어지니까 주의하면서. 이제 4분이 되었습니다. 아, 이제 빨리 깔려야 돼요. 1분 남았어요. 1분 남았습니다. 1분. 이제 쿠파 대결합니다. 자, 아! 이런 깨는 건 물 건너간다. 아니야. 아, 내가 왜 반대로 가고 있지? 야, 차차차. 안 돼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전문까지만 가자. 아, 이제 4분 40초. 와, 이거는 완전 뒤인데? 이제 9초 남았어. 안 돼. 여기서 막. 안 돼. 지상 위로 해서 끝낼 수 없어. 아, 끝났어. 아, 못 깼습니다. 제가 미로를. 네. 깰 수 있었는데, 정말 아쉽습니다. 이걸로 해리포터 젤리비는 여러분 거가 되었는데요. 이 해리포터 젤리비는 슈퍼마리오 빙글빙글 미로여성 챌린지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슈퍼마리오 빙글빙글 미로여성을 가지고 챌린지를 해보았는데요. 아, 제가 오늘 못 깨서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중에 이 슈퍼마리오 미로 깨는 법 좀 알고 계시다면 유령 좀 알려주세요. 정말 한 번도 못 깰 수가 있죠. 어떻게. 네, 정말 궁금하네요. 어떻게 깨는지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마린TV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 공유도 잊지 마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그럼 안녕.